봐봐. 스파게티. 아우 맛있겠다. 아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네. 뽑으셔서 재료를 구해오셔서 만들어주시면 쉽죠. 의사신데요 이게. 아 저희가 하나를 골라서 각자 만드는 거라고. 네. 그래서 한 가지 스틱 드리면요. 하나 잘못 뽑으면 쉬운 게 있음. 오늘 날 세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오 저기요. 어 이렇게 막 뽑아도 돼? 네 다. 어 괜찮아 괜찮아. 이 둘 중에 하나 있어? 둘 중에 하나 굉장해요. 어유 이거 맞지 이거? 자 공개해주세요. 자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어떻게 해? 하나 둘셋 짜잔. 넌 뭐야? 저는 버섯 스파게티. 치킨 케밥이랑 감자튀김을 어떻게 저희가 아이들이 주사위를 던지는 만큼의 네? 시지르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툭 던져요. 하나 둘셋 제가 던졌으면 굉장히 원망스럽겠지만 그래도 일라이다가 던져서 나온 만 원이니까 감사히 받아야죠. 하나 둘 셋 던져. 예. 오! 한번 자. 오. 형이 제목 형이 짱이다. 오. 어? 3만 원이면 뭐? 내가 지금 나요? 근데 그래도 뭐 만 원보다는 나니까 네. 괜찮았어요. 야 그래도 3만원이었대. 얘 만원이야. 여기네. 아빠들 양 잘 봐야 돼요. 아빠들은 일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누가 사는가? 뭘 해야 되지? 어? 예, 이거구나. 좋았어. 넉넉하게. 이제 양파. 힘들어. 그러면 치킨하고 밥하고 어? 밥이다. 이거 넣으면 애들이 맛있는데. 일단 치킨을. 안녕하세요. 뭐 혹시 보쌈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4만원 넣었지? 4만원 네. 직접 조리하시는 거예요? 네. 애기들한테 해주려고요. 아 아이들? 네. 형! 뭐야? 아 이거 닭가슴살이요. 닭가슴살 니가 사야 돼. 아 형 이거 보쌈 하는데 같이 넣어도 돼요. 아 쉬워. 나 이걸로 또 사야 될 게 있어. 나이는 니 몫이니. 내 나한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 아 형 사, 그러니까 정말 맛있게 만들어주는데 돈이 모자라요. 엄청 잘하고요. 너 얼마인데? 4,144원. 5만 원부터 살 수 있잖아. 아니 근데 나머지 4,000원. 아니 4,000원 퀄리티 떨어져. 엄마가 한복 사준 거. 영민아 양파 다 쓸 거야? 나? 너한테 안 줄 건데? 야 누가 스파게티에 양파를 네 개나 넣냐? 야 넉넉하게 사는 거지. 야 넉넉하게 사야지. 넉넉하게 사도 이따가 같이 쓰면 되겠다. 아니 난 다 쓸 거야. 헐 두 개 쓴 게 5,000원이야. 뭘 빼야 될까? 영민아! 동현이 형! 얼마 나왔다고? 12,000원. 어? 12,150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민호 어린이 11,000원 가져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 고마워요. 잘돼있네. 이거 진짜 유기농이야. 우와 진짜 맛있겠다. 천만 대파예요. 아우 유기
컨디션이 좋지 않은 우리 시은이 결국 엄마에게로 달려가는데요. 만약에 시은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최종 요리 중에 벌어진 돌발 상황, 울음이 터진 시은이를 웃기기 위한 긴급 미션. 아빠 진짜 시은이 좀 웃겨줘요. 이런 거 좋아한다? 좋아. 난 이거 하나로 웃길 수 있어. 이건 어때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내가 거기 있으면 잘할 텐데 이게. 아이고, 이게 아닌데 저거 어쩔 거니 애들. 더 난리가 난 것 같아. 아이고, 당황스럽겠다. 멘탈 붕괴. 근데 이 네 글자가 어떻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진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웃긴다고 했는데 역시 애들 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대박이다. 이건 무조건 빵 터진다. 그래서 딱 나가자마자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이도 울더라고요, 정민이랑. 그리고 제가 뭐가 무서워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이게 뭐냐. 진짜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뭐야? 특권? 네! 네! 평은 네. 음식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네. 아이들을 좀 즐겁게 웃고 이제 나머지 두 분 빨리 가서 일하세요. 두 분 신경 좀 웃겨요. 아이고 아기들의 재능 발달을 위한 3개월간의 대장정. 본격 트레이닝에 앞서 아기들과 아빠들의 팀을 구성하라. 앞으로 함께할 아기들이 결정되는 2인 1조 미션 레이스. 과연 어떤 아기와 아빠들이 팀을 이루게 될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